돼요.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 광고를 찍을 수 없는 신분이에요. 네. 네. 왜요? 지상파 아나운서는 사실 상업 광고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한다. 뭐가 좀 어울립니까? 어떤 제품? 아, 저 있어요. 뭐요? 우유. 우유. 어, 왜요? 뭔가 피부 하얗고 예. 약간 우유 닮았어요. 우유를 닮았다. 네. 그래요. 뭔가 피부 하얘가지고 또 예. 건강한 느낌 있잖아요. 뼈가 약간 예. 그 통뼈. 네, 좋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아, 그래요. 혹시 제가 뭐 소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니고. 뭐, 누가 그랬어요? 여기. 아, 그래요? 여기. 예. 그래요. 띵동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저보고 참저소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요, 근데 전혀 소 닮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면. 굳이 닮은 뭐 떠오르는 동물? 동물이라면? 약간 햄스터. 햄스터. 네, 약간 귀여워. 약간. 아, 약간 동글동글. 어, 괜찮네요. 햄스터 너무 귀엽잖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바스크 치즈 케이크 아세요? 바스크? 네,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바스크 집안 그, 거예요? 네. 스페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엄청 막. 이렇게 데워가지고 부드럽고 맛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리고 통가롱. 통가롱은 지금 한국 통가롱 일본에서도 유행이에요. 아 통가롱이요? 통가롱. 아 죄송합니다. 통가롱이라고 하면 맛이 다르게 느껴지고 통가롱. 아 통가롱. 네. 통가롱이 그 뚱뚱하다 할 때. 네네. 네. 아 네. 거의 똥가루로 들렸어. 근데 저는 어? 오늘까지 똥가루인 줄 알았어요. 다들 놀래라. 아, 똥가루. 예. 아, 네네. 근데 또. 뚱가루. 보통은 이제. 아, 진짜? 뚱가루. 아, 그래요. 이라고 하죠. 예. 저는 똥가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일본에서 한국에서. 너무 맛있게 만드니까 유행이 돼가지고 이제 2020년 일본에서 유행하는 과자 톱 몇 시 안에 들어갔어요. 뚱가롱이. 네. 뚱가롱이 우리나라 거야? 네. 네 맞아요. 마카롱은 해외 건데. 마카롱은 마카롱은 우리나라 크게 만들어서 뚱가롱이 네. 된 거야? 네. 이야, 이 사이즈 하나로 이렇게 국위 선양하는 거야. 뭐 타피오카도 한국에서 막 약간 타피오카? 그 유행되면서 예. 세계적으로. 원조를 살짝 변형해서. 네. 그게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뚠부심.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어려워집니다. 4번 주관식 문제고요. 다음은 네.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맞히는 좌우 선택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우. 그 대상의 입장에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 대상의 입장이요? 예. 우리가 보는 입장이 아니라 대상의 입장. 총 다섯 문제이고 모두 맞춰야 4번 문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생각 잘해보세요. 1번 해리포터의 번개 모양 흉터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요. 뭐라고요? 왼쪽이요. 저기요. 아니, 아, 대상의 입장. 아, 보는 입장이 아니죠. 보는 입장이라 그 사람 입장. 예. 아, 죄송해요. 오른쪽이요?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평상시 남의 말 잘 안 듣죠? 긴장해가지고. 자, 좋습니다. 다음 2번 해리포터가 트롤의 어느 쪽 콧구멍에 지팡이를 쑤셔 넣었을까요? 왼쪽 왼쪽이요? 오른쪽? 왼쪽이요. 네. 안 되겠다 진짜. 아니 힘들어 이제 못하겠어. 여러분 4년 동안 사랑해주신 더덕 퀴즈쇼 코너가 야.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자. 이세병님이 이말년 작가는 베텐의 이 BTU를 넘어서 침착맨 CTU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태진 씨와 광고도 찍었고요. 이런 식이면 CTU가 BTU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섭렵 가능 불가능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네 배성재 유니버스의 영원한 산하 해적단입니다. 아 충성맹세 하는 거예요? 예. 아 저는 영원한 산하 해적단 항상 소속. 그래요? 그리고 이게 뭐 침착맨 뭐 유니버스라고 하지만 예. 뭐 그렇게 막 자주 말건 없어요. 그냥 막 이게 막 이렇게 좀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아 검은 수염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군요. 아 저 형은 시청자랑만 싸운다. 시청자랑은 사실 진심으로 맞디스를 하시죠? 시청자들은 주기적으로 그 혼내줘야 돼요. 아 기강을 잡아야 된다. 좀 건방을 떨어요. 아 시청자들이 뭐라도 좀 되는 줄 알아요.
혼내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아, 배텐 청취자분들에도 상당히 많이 속해 있죠. 아, 선디스.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디스를 당해서 맞디스하는 게 아니라 선디스한 다음에 시청자들 기강을 잡는다. 예. 그리고 그 장재호 선수 아세요? 누구예요? 워크래프트 3 그 프로게이머 선수인데 전설적인 선수인데 네. 장재호 수면법이라고 워크래프트 그 게임 있죠? 네. 그 큐를 걸어요. 서치죠. 다 내 상대를 만나는 거. 서치를 걸어놓고 자요. 왜냐하면 그 상위 그 점수에 있는 분들은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 만나려면 없잖아요. 표본이 적잖아요. 예. 걸리는 동안 좀 자요. 자다가 두둥 하면서 이게 걸려요. 네. 그럼 일어나서 게임 한 판 해요. 걸어놓고 또 자요. 그럼 24시간 생활 가능해요. 장재호 씨 잡히는데 오래 걸리나요? 좀 걸리나 봐요. 둥 이게 있어요. 그게 막 한 30분 동안 안 잡힐 때가 있나요? 아마 윗선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임 있잖아요. 뭐 리그 오브 뭐 땡땡땡 네네. 그런 것도 상위 티어는 뭐 그 서치를 걸어놓고 미니 게임을 해요 그 시간에 한 20분 막 이렇게. 그렇구나. 대기하는 동안 잔다 쪽잠을. 그래요. 제가 하는 축구 게임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 바로 잡혀요. 새벽 4시에 해도 아침 9시 8시에 해도 바로 잡힙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고수들은 안 잡히는 건데 배디님이라서 잡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세미 프로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그 유저층에 있는 그 부분에서 활동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예. 아, 티어 때문이었군요. 분포도가 그렇죠. 아,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그 상위 한 막 전교 한 10등 막 이런 사람들은 안 잡혀요. 지금 깨달았네요. 네. 피라미드의 아래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개미처럼 바글바글 거렸다. 보통 아래층이 이렇게 되지 않고 그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분포도가. 아하. 그 뚠뚠 부분에 계신 거예요. 축구 게임 뚠뚠 부분. 아, 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래도 아닌 거죠, 사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꼬리칸이라고 하신 분이고. 어, 양념갈비 맞아. 불고기도 단짠이죠. 불고기 어떻게 국물이 좀 자글자글한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바삭 불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냥 제육 같은 형태. 국물 많은 거? 좀 이렇게. 국물이 많은 거고. 촉촉한 거. 전 소불고기 안 좋아해요. 그 빨간색 제육을 좋아해요. 아, 아니 그러니까 아, 그 소불고기 아예 안 좋아하신다? 그냥 불고기? 네, 그 뭐 광양식 뭐 그 있잖아요. 예, 예, 예. 언양식. 예. 다 그냥 그렇던데. 아, 빨간 제육이 좋으시다.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국물이 많고 적고. 저기 그 뭐지? 마포에 바싹 불고기 집 하나 있지 않나? 전 잘 모르겠어. 아, 이름을 까먹었네.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원형식이. 오빠 말고 모르죠. 아 그러네요. 야, 뭘 나보고 엄청 유명한 집이라니까. 그래요? 아, 그 쓰는 게 어저께 뭐 했더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방금 누가 썼던 것 같은데? 합정이요? 아니 마포에 마포. 어 진짜 역전해. 작가님이 엄청 역전해가. 아, 엄청 답답한 그 듯이 그죠? 유명한... 그치. 지금 모르는 거야 하는 식으로. 그럼 왜 우리한테 물어봐라 해 지금. 약간 너비아니처럼 나오는구나. 아니야 너비아니 같이 나온 게 아니라 엄청 바싹 해가지고 나오는. 맛있다. 우카콜라. 우카콜라. 여러분 역전해가는 유명합니다. 여기 유명한... 할 말은 한다. 속 시원하다. 가겠습니다.